24년 6월 27일이에요. 조러협정, 조선과 러시아 간의 협정. 북러협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러협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북러협정. 뭐 공식 용어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용어, 북한이라고 하는 말인데 정식 명칭은 조선, 조선 그리고 러시아 북러협정 혹은 조러협정, BRI 150개 국가 그리고 AI 교육도시,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이 조약,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사적 전환이에요. 이 역사적 의미를 다들 파악을 좀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큰 틀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작은 틀이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한국의 시골에서 있는 개발자, 저는 제 소개를 할게. 제가 누구냐니까, 저는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개발자이고, 팀 주피터라고 해서 한국의 개발자 대략 50명이에요. 50명 팀 주피터가 개발자 50명이고, 50명의 후원으로 해서 제가 지난 5년간 대략 한 영상 만 개 정도의 교육 영상. 교육용 코딩이죠. 코딩 강좌 에피소드를 제작했어. 그 중에서 절반 더 되겠네요. 한 7,000개 정도를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어요. 네,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어요. 3,000개 정도는 별도로 또 저희 내부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고 다른 데 쓰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게 있어요. 했는데 저희는 이제 개발자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도 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하고는 조금 분야가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저희는 저는 저기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이쪽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는 그런 개발자입니다. 한국에서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업체는 한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개발자 수도 협소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발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국제적인 얘기들을 자주 했죠. 그리고 아마 한국 4,800만 인구 중에서 저만큼 미래 동향을 잘 맞춘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제일 잘 맞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몇 가지만 자화자찬을 하자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게 러시아 경제는 프랑스, 독일, 영국 다 추월한다고 했어요. 프랑스, 영국, 독일 다 추월하고 일본마저도 추월할 거라고. 이걸 이제 2026년 정도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월드뱅크 리포트에 보니까 이미 2023년 2023년에 이미 다 추월했어요. 2년에 모두 추월했어요. 이런 내용도 했었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결과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원인과 결과는 모두 다 중국의 성장, 중국의 급속한 그리고 포괄적 성장, 이게 전쟁의 원인이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자 또한 결과를 결정짓는 변수예요. 뭐냐니까 이것 자체가 이게 원인이라고 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중국의 포괄적 성장에 의한 러시아의 승리가 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얘기를 했었죠.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은 결국 돈바스 지역에 38선이 꺼질 거란. 한반도 유형의 어떤 38선이 꺼지는 거. 요게 전쟁의 결과. 근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전쟁은 소모전이 될 것이고 마지막 한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까지 last Ukrainian
우크라이나가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우크라이나 스펠링도 모르겠네.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나요? 뭐 대충 이럴 것 같네. 라스트 그 우크라이나 솔저 마지막 한 명의 병사까지 소모하는 소모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와중에 유럽은 폭망하고 그리고 미국은 패권을 상실하고 그죠? 하여튼 얘기예요. 그리고 기축통화라고 알려져 있는 엔화, 파운드, 유로, 달러 다 지위 상실할 것이고 상실. 자, 요렇게 이걸 언제 했던 얘기냐니까 2022년 예 했던 얘기. 2022년 2월 23일 날 했던. 근데 결과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 제가 했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도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팀 주피터가 하고 있는 AI 교육 도시라고 하는 것, 요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정도를 줄기차게, 솔직히 말하면 지난 5년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을 오직 이거 한 것,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30년간 오로지 AI 교육 도시 요거 하나만 보고 달려왔어요. 30년 전에 인공지능도 없고 교육 도시라는 것도 없는데 왜 이걸 바라보고 달려왔느냐고 하면은 제 눈에는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제 눈에는 보였어. 그래가지고 옆으로 한 군데도 세지 않고 오직 요거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러는 와중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워낙에 성격이 워낙에 뭐라고 해야 되나 대책이 없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난하게 다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했었죠. 뭐 경제적으로 공공했던 거, 궁핍했던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떼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런 기회들을 한 번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이유가 오로지 요거 하나만 바로 보고 진행을 했어요. 몇십 년 됐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에 제가 사실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쳤는데, 대학생이 고려대학이라든가 광운대, 뭐 경희대 이런 데서, 부산대학도 있고 이런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친 게 벌써 30년 더 전의 일입니다. 30년도 훨씬 지난 전 얘기인데, 그때 제가 그 일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오직 하나, AI 교육 도시. 이거 정확히 말하면은 모든 것을 체제를 자동화한, 체제 자동화 요걸 하나예요. 체제 자동화가 뭔지, 요거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어찌 보면 인생을 올인을 했죠. 올인을 했고 그에 대한 어떻게 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대가도 치르고 가면서 지금도 치르고 있어요. 치르고 있으면서 뭐 대가를 치렀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요걸 했는데, 그럼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게 북러 협정하고 도대체 BRI 150개 국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북러 협정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건 연방 수준이라고 제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프리 이코노믹 존, 요거잖아요. 스페셜 프리 이코노믹 존을 이제 경제 자유 지역, 북러 협정입니다. 북러 사실 연방이에요. 조로 연방. 사실상 연방을 구성하는 건데, 미 연방처럼 조로 연방, 러시아 연방에 왜 북한이 러시아 연방에 아예 편입되지 않고 서로 독립을 유지하는 형태의 연방을 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거는 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로 연방은 남북 통일 대신에 조로 연방을 선택한 거잖아요. 남북 통일 대신 조로 연방을 선택한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남북 통일 대신에 조로 연방을 선택한 이유, 이유는 간단하죠.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뜨는 해이고, 그리고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 유럽, 미국은 지는 해가 아니고 이미 진 해입니다. 이미 졌어요.
그나마 한국이 지금 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한국이 선전하고 있는 이유도 또다 따로 있죠. 어쨌거나,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페셜 이코노믹 존, 경제 특별 자유 지대, 중국말로 징지 카이파 터비에치, 징지 카이파 터비에치. 중국으로 얘기하면은 경제개발 특별구가 돼요. 그죠? 요걸 이제 설치를 하는 게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 조선의 입법사법 행정 시스템, 입법사법 행정, 그리고 표준과 금융과 화폐 요걸 다 등등등등을 통일하는 거예요.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거죠. 표준화한 신도시 건설이 되는 거죠. 여기 특별 자유 도시인데, 여기에 러시아와 조선 간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어떤 연방을 구성하는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연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 에피소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떤 국가 체제의 통일도 필요하고, 그리고 도량형이라든가 이런 각종 표준과 규격의 통일, 이것이 또 필요하고, 네 번째는 금융과 화폐 시스템의 통일,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여기 조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군사적인 부분이 플러스되어 있는 형태예요. 인데, 그러면 이런 신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신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노동력이죠. 노동력.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완전 고용 상태. 그래서 노동력이 심각한 부족. 노동력 부족 상태예요. 그래서 노동력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해서 중앙아시아를 먼저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했는데, 중앙아시아보다는 조선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선택한 거죠. 조선의 노동자 1,500만 명, 2,600만 인구 중에서 1,500만 노동자가 이제 러시아 경제에 편입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1,500만 명을 어떻게 러시아에 편입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편입하는 방법이 첫 번째, 1,500만 명이 전부 다 러시아로 간다. 그건 안 되잖아요. 1,500만이 러시아로 이주하느냐? 이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두 번째 방안이 뭐냐니까, 북한에 러시아 공단 도시를 건설하는 개성특구 같은 거죠. 그죠? 개성특구처럼 러시아가 개성특구와 유사한 그런 특구들을 뭐 수십 개를 아마 건설할 거예요. 수십 개 공단 도시 특구 수십 개를 건설할 텐데, 이 수십 개의 건설하기 전에 먼저 모형을 한번 건설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모델이 될 도시를 건설해야 되겠죠. 그 모델이 될 도시가 바로 스페셜 프리 이코노믹 존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프리 이코노믹 존. 그죠? 요걸 하기 위해서, 이걸 이 프리 이코노믹 존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뭐 법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로 인포스먼트 보시면은 제15조, 15조에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입법과 행정과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상호 접촉을 깊이고 늘 뭐 접촉을 깊이 한다, 뭐 깊게 한다, 뭐 그러니까 협력을 더욱더 깊게 깊은 협력, 더큰 협력을 해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뭐 같은 내용입니다. Exchange experience, opinion, adaptation, application of law 등등등등등이에요. 사법 시스템, 입법 시스템, 행정 시스템의 어떤 통일 혹은 표준을 구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모델이 될 도시 건설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러시아가 얻는 이익, 러시아의 가장 큰 이익이라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 안보. 동북 지방의 안보 체계.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과
1번 삼각동맹을 견제할 강력한 수단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노동력과 자원의 공급. 조달체라고 해야 될까요? 조달. 이 두 가지가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큰 거고,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중국의 이익은 무엇인가? 지난 에피소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안정이죠. 안정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과 교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진 거죠. 그럼 한국이 얻는 이익은 뭐냐? 한국은 이제 전쟁 위협이 없는 한반도. 이제 한반도 전쟁은 불가능해요. 한반도는 남침도 불가능하고 북침도 불가능합니다. 한반도 전쟁 이끌어는 세계 공멸입니다. 전 세계가 공멸하는 것 아니면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게 이번 그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델이 될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 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것, 경제 자유지대를 건설하는 것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BRI, 좀 전에 위에 제목에 BRI 150개 국가 있잖아요. 이제 BRI 150개 국가가 이번에 북러 협정과 같은 협정을 맺고 1대1로 국가와 국가들 간에 이런 프리 이코노믹 존을 앞으로 건설, 2025년부터 붐이, 내년부터는 붐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제 예상은 틀린 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큰 굵직굵직한 건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면 다음 내년부터는 각국들 간에 BRI에 참여하는 150개 국가들 각각에서 자유, 경제자유 특별구 건설이 본격화되는, 2030년까지 거의 모든 국가에 이런 프리 이코노믹 존이 구성이 될 거예요. 되는데 이 모델을, 이 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그게 이제 AI와 그리고 ICT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니까,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을 통일을 하는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AI와 ICT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청을 예를 들읍시다. 제주도청이 있는데, 제주도청, 뭐 도청이나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나 뭐 법원이나 뭐 세무서 등등 있다고 가정합시다. 있는데 제주도가 국제 도시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100여 개 국가 주민들이 이주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00여 개 국가 주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법적인 상식, 법과 원칙과 상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이 없죠. 그죠? 물론 제주도가 100개 국가 주민들이 이주해올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만약에 한국에 경제특별자유지대 이런 걸 설치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글로벌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 모든 주민, 모든 언어에 대해서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입법, 사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이걸로 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AI와 ICT라는 거죠. 왜 AI와 ICT냐니까,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시스템들을 무인화할 수가 있어요. 무인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법원,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세무서, 읍면동 사무서, 시청 등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유일한 방안이에요. 유일한. 그래서 앞으로 BRI 150개 국가의 이 각종 경제특별자유도시를 건설을 해나가는 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뭔가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시가 있어야 되고,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시는 100% 입법, 사법, 행정 등등 이른바 3차 산업이 자동화되어 있는 도시가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도시를 바로 팀 주피터가 5년 전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30년 전부터 준비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전쟁의 원인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등등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발자인데 개발자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좀 의아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올린 영상들을 봤을 때는. 그런데 어쨌거나 맞춘 건 대한민국, 한국에서 저밖에 없죠. 나 말고도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AI 도시, AI
AICT. AICT. 건설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AICT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AICT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어디다 건설할 것인가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제주도. 제주도. 그리고 이걸 교육도시 형식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의 교육도시. 이거에 무슨 말이냐니까, 제주도에 보면은,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서귀포 의료단지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예래동의 휴양 주거단지 있고, 뭐, 탐라대학도 있고, 등등, 뭐, 국제대학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수조원 투자하고, 투자 계획이었지만은, 계획에서 일단, 잠정 중단된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다 합치면은 이미 투자된 돈만 하더라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 시설들이죠. 그죠? 물론 탐라대학이나 국제대학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다 놀고 있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러한 유휴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휴 시설을 이용을 해서 뭐라느냐 하니까 인공지능 교육도시를 건설해보자는 겁니다. 그 인공지능 교육도시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제주도에서 성공한 프로젝트가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게 영어 교육도시라고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에서 나름 꽤 성공한 프로젝트입니다. 꽤 성공했어요. 영어 교육도시와 비교될 수 있는 AI 교육도시를 한번 건설해보자는 겁니다. 하는데, 이걸 많은 땅을 수용하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 중에서 중단된 것들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AI 교육도시를 한번 건설해보자는 거예요. AI 교육도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부 기능의 완전한 자동, 그리고 3차 산업, 이른바 서비스 산업이죠. 서비스 산업의 90% 이상이 자동, 그리고 1, 2차 산업은 50% 이상 자동한 것이, 산업의 50% 이상을 자동화한 도시, 요런 도시를 구성해보자는 거죠. 요런 도시인데, 이 도시는 어떤 뭔가 특화된다, 산업에서 특화한 산업이 있다 그러면 교육 산업에 특화하자는 거죠. 산업의 특화, 그래서 교육도시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럼 교육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냐니까 AI 교육. 구체적으로는 AI와 로보틱스. 틱스 교육에 특화한 도시. 그리고 외국어, 언어죠.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언어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요 세 가지 언어. 앞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어가 언어가 영어 못지않게 중요한 언어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영어, 중국어, 러시아 세계 언어를 학습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게 바로 이 시스템, 이러한 도시를 건설해 보려는 생각으로 지난 5년간, 길게는 30년간 딱 요거 하나의 목표만 향해 달려왔어요. 그래서 올해가 아마 이게 마무리 짓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일단 저도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고 등등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길이야 1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동안 완성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프로젝트로서는 이 AI 교육도시,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북러 협정이라든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등등 굉장히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얘기를 한 이유입니다. 이유이죠. 앞으로 정리 요약을 할게요. 요약하자 그러면, 앞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예요. 쇠락. 유럽은 이미 쇠락했고, 미국도 쇠락을 해요. 곧 쇠락합니다. 미국은 그 속에 이스라엘도 같이 있죠. 이스라엘도 같이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앞으로 전개되는 거고, 그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중심이 된다면 그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둘러붙느냐 하니까 BRI가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150개 국가들이 울타리죠. 울타리를 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들 국가에는 앞으로 수백 개의 신도시가 들어서야 됩니다. 수백 개의 신도시가 와야 돼요. 이 수백 개의 신도시는 기존의 체제, 그러니까 이슬람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그리고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시장 경제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체제, 새로운 체제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호 호환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라에서는 관세를 이렇게 하고 저 나라에서는 통관을 저렇게 하고 이 나라에는 재판을 이렇게 하고 또저 나라에서는 동사무소가 이렇게 하고 서로서로 달라버리면은 의미가 없죠. 새로운 체제가 된 새로운 체제이고 또 표준화된 표준적이고 새로운 새로운 형태의 표준 체제. 그죠? 새로운 양식의 표준 체제를 적용해야 될 것이고, 이 새로운 양식의 표준 체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은 AI와 ICT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러한 도시들의 뭔가 모델 하우스 역할이 될수 있는 도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도시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팀 주피터가 지난 몇 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오직 한 길, 이한 길로 매진해왔던 모델 도시, 일종의 모델 도시. 모델 도시는 구체적으로 명칭은 제주 AI 교육도시. 요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이 법인 명칭도 AI City, INC라고 하는 명칭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은 걸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정말 많은 걸 준비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 다 새로 설계했어요. 화장실, 변기, 칫솔, 치약, 엘리베이터, 뭐 도로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뭐 차량이라든가 읍면동사무소 법원이라든가 뭐 등기소라든가 세무서라든가 몽땅 다 새로 다 설계를 했습니다. 전부 새로 다 새로 설계했어요. 요 새로 설계한 것을 적용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5년간 쉬지 않고 설계해왔던 요 설계하고 또 코딩도 했었죠. 끊임없이 코딩 전자동 무인은행도 코딩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전자동 무인은행이라든가 뭐 보험이라든가 정권인식이라든가 뭐 거래소라든가 등등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봤죠. 다 했는데 요걸 실제로 적용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신도시 AI 교육도시. 예, 교육도시를 건설하는. 자, 이게 그동안 지난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내용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코딩 관련해서만 내용을 올릴 거예요. 코딩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으로서는 아마 마지막일 것 같긴 한데 팀 주피트 가 진행해왔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왔던 그런 AI 도시를 구성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 국러 협정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국 러시아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얘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대략 감이 좀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몇 가지 더뭐 얘기를 할게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차차 일을 진행을 해나가면서 일을 진행하면서 나머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5년간 준비했던 요 모든 것들 뭐 화장실 변기라든가 뭐 욕조라든가 뭐 말도 없이 많아요. 가구라든가 전자레인지라든가 다 새로 설계했습니다. 의자도 다 새로 설계하고 침대도 다 새로 설계했어요. 전 세계 150개 국가에 들어설 수백 개의 신도시에 적용될 시스템으로서 저희가 다 설계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코딩해 나가면서 코딩 강의를 겸비해서 강좌를 앞으로 코딩 강좌. 코딩 강좌는 앞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러스트하고 엘릭스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시스템들. 구체적으로 화장실 도시 예를 들면 도시의 화장실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코딩하는지 그죠?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의 급식 시스템 이걸 어떻게 코딩해 나가는지 그리고 또 시민 이 도시는 완전 고용 도시 완전 고용 시스템을 어떻게 코딩하는지 라든가 혹은 사법 시스템 혹은 행정 시스템 이걸 어떻게 다 코딩해 나가는지 하나하나씩 다 실제로 코딩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코딩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취지 왜 이런 코드를 작성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등등을 설명하는 영상들을 앞으로 쭉 연결해서 올릴게요.